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표성입니다. 오늘 고구마 20번째 시간이고 오늘 배울 내용 병렬구조 연습 문제와 그 다음에 도치의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략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병렬구조라는 거 배웠습니다. 병렬구조는 앞뒤에 비슷한 것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공유구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앞뒤에 있는 것이 공유되는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병렬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등위 접속사 쓰는 경우, 앤드나 or이나 but 같은 거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쓰는 경우죠. both A and B라든지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구문, 뭐 as 원급 as라든지 비교급 than일 때 비교되는 두 개의 대상들이 동등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병렬 구조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배울 거냐면 병렬 구조 연습 문제 풀고 나서 도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도치라는 것은 뒤집히는 거지. 뭐가 뒤집히는 건지, 왜 뒤집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종류가 뒤집히는 건지 등등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1번 연습 문제예요. Chanting a request. 요청을 chanting, 노래로다 하는 거죠. 그죠? chant 하는 거야. chanting 하는 거야. such as, 예를 들어서 time to come to breakfast. 아침 먹으러 올 시간이야. 이런 것들을, time to come to breakfast.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maybe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뭐보다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 그 요청을. 이해됐어요? 그럼 뭐가 병렬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비교 구문이 쓰였어. More effective than. 그럼 뭐하고 뭐가 비교되고 있습니까? Chanting a request하고 saying the request가 병렬이지. 정확히 하면 simply부터 request라는 이 동명사 절과 chanting a request라는 동명사 절 두 개가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I have always taught my children that. 나는 항상 가르쳐왔다. 나의 아이들에게 대디아를. 지금 이건 문장 구조 살짝 공부합시다. 이 taught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몇 개 쓸 수 있습니까? 두 개 쓸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대절이 목적으로 쓰인 거네요. 난 항상 가르쳐왔던 나의 아이들에게 대디하라고. politeness, 예절 발음과 learning, 학습과 order, 질서라는 것은 훌륭한 것들이며 and that, 여기 and가 나왔습니다. 병렬 구조의 대절이죠. 첫 번째 대절, 두 번째 대절이죠. 또 뭘 가르쳤냐면 something good is to be desired and developed for its own sake. 여기도 또 하나 있네. 그죠? 여기에는 뭘 연결한 거야? desired 하고 developed를 연결한 거죠. something good, 훌륭한 무언가는 is to be desired, 바래져야 하고 and developed, 개발되어야 된다. be to 부정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뭐 해야 다 바래져야 되고 개발되어야 된다. for its own sake, 그거 자체를 위해서 개발되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 자체를 위해서 바래져야 된다. 뭔 얘기야?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다른 목적으로다가 이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다시 갑니다. 나는 항상 가르쳐왔어 나의 아이들에게 대디아를. 예절 발음 학습 그리고 질서라는 것은 좋은 것들이며 또 대절은 뭐야? 뭘 가르쳤냐면 무언가 훌륭한 무언가는 is to be desired, 바래져야 되고 is to be developed, 개발돼야 된다. for its own sake, 그 자체를 위해서. 됐어요? 여기서 이 and에서 병렬은 얘하고 얘는 공유지. 공유. 뭘 공유하고 있는 거야? is to be 공유하고 있고 for its own sake도 공유하고 있죠. 이랬나요? 그 다음에 Elimination all but small patches of habitat. 여러분들 이거 하나 표현 알아두고 갑시다. All but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를 제외한 모두야. 두 번째는 almost, 거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뭐 그래서 all but impossible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의미를 쓴다는 얘기예요. 알아두시고요. 사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limination of all but small patches of habitat. 이건 1번으로 쓰인 거야? 2번으로 쓰인 거야? 1번이죠. 작은 땅덩어리들을 모든 뭐예요? 작은 땅덩어리들을 제외한 모든 것의 제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식지의 작은 땅덩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 땅덩어리를 몇 개 빼고 나머지 싹 다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especially damaging, 특히나 피해를 끼친대요. Because 왜 그러냐면 it is not only eliminates, not only가 나와서 뭐가 나와서 그 다음에 버돌서가 나왔어요. 그럼 not only A 나올 거 아니야. 버돌서 B 나오죠. 끝까지 다.
그죠? not only more 뿐만 아니라 eliminate many local species. 많은 그 지역의 종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threatens 또한 위협합니다. those species 그러한 종들을 어떤 종들이 있냐면 that depend on 의존하는 종들이죠. 뭐에? vast acreage for their survival.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막대한 땅, 그 막대한 면적에 의존하고 있는 그죠? 그 종들을 위협한다는 얘기죠. 엄청 넓은 지역의 삶을 터전을 갖고 있는데 조그만 걸 빼고선 다 없앴으니까 얘네들 죽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다시 갑니다. 지우고 갈게요. 가봅시다. Elimination of all but small patches of habitat. 서식지 작은 땅덩어리를 몇 개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은 특히나 피해를 끼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단지 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종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협합니다. 뭐를? 그 종들, 어떤 종들을 의존하고 있는 종들이죠. 뭐에? 막대한 면적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As children's ages and cognitive sophistication increased. As 몸할 때, 몸함에 따라 이런 얘기네요. 아이의 나이와, 여기 end 나왔으니까 연결한 거 봐야죠. 나이와, 그 다음 뭐예요? 인지의 sophistication, 정교함이 증가되었을 때. 됐어요? 증가되었을 때, the numbers and kinds of prohibitions and requests expanded. 과거의 시제 자체가 그죠? 증가했을 때 the numbers 숫자들인데 뭐의 숫자들입니까? 여기 and도 나왔네요. 뭐하고 뭐 연결했어요? kinds하고 numbers가 연결된 거지. 앞에 있는 더도 공유하고 있고 뒤에 of, here도 공유하죠. 공유 관계 잘 알아두세요. 그 숫자와 종류들입니다. 뭐에? 그 prohibitions 금지와 requests 요청입니다. 또 병렬이네. 그죠? 이 and에선 prohibition하고 request가 병렬됐네요. 핸드가 세 개면 연결한 쌍도 세 쌍인 거야. 이래서 그 금지와 요청의 종류와 숫자가 expanded 확장되었습니다. From the original focus on child protection and interpersonal issues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뭐가 연결됐어? 핸드에서 연결된 게 뭐야? Child protection 아이의 보호와 그 다음에 interpersonal issues 대인 상호간의 문제, 그죠? 요거로부터야 from A 부분이에요. The original focus, 그 원래의 초점인데 뭐에 대한 초점이야? 아이의 보호와 대인 간의 문제에 대한 초점으로부터 from A to B 형태가 쓰였네요. From A to B, from 몸으로부터 그 다음에 to, from A to B, 뭐로다가 family routines, self-care and other concerns regarding the child's independence. 또 엔드 또 나왔어. 쓸 색깔이 없네 이제. 봅시다. 쓸 색깔이 없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엔드는 뭐 연결했습니까? Family routines. 가족의 일상과 self-care. 자신을 돌보는 거와 다른 concerns. 관심사항들이지. 뭐에 관한? Regarding the child's 아이의 independence. 독립에 관한 다른 관심사항들. 요런 것들로 확장되었다는 얘기야. 출발점, 도착점이죠. From A to B죠. 이해됐어요? 와, 이건 진짜 많네. 하나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아이의 나이와 인지의 정교함이 증가했을 때 그 숫자와 종류인데 금지와 요청의 숫자와 종류는 확장되었다. 뭐로부터? Original focus on child protection. 여러분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기야 거기는 그거 만지면 안 돼. 어? 콘센트 쑤시지 마.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콘센트 젓가락 쑤시고 싶지 않나요?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금지고 그 다음에 물이 묻었을 땐 손을 반드시 닦고서 스위치 만지렴? 이건 요청이지. 그죠? 금지와 요청이야. 금지와 요청으로부터, 금지와 요청이 확장돼서 뭐로부터? 원래 금지와 요청이 얘 그 보호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대인 간의 어떤 문제에 관한 금지와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뭐로 확장했냐면 가족의 일상, 자기를 돌보는 거, 다른 그 관심사항들, 뭐에 관한? 아이의 독립에 관한. 요거로다가 확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병렬구조 한번 연습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to understand the heart and mind of a person.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the heart 마음과 그죠? mind 정신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look not at what he has already achieved. 이미 그가 달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but 뭐가 들어와야 돼? not a but b잖아. not at but at이죠. 이래서 not a but b야. So what he has already achieved. 그가 이미 달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가 달성하기를 열망하는 것을 바라봐라. What he aspires to. 다음에는 뭐가 빠진 거야? achieve가 빠져 있는 거죠. 문맥적 생략인 거죠.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어떤 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가 달성했던 것을 보지 말고 그가 달성하기로 열망하는 것을 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 사람의 현재 모습, 과거 모습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지? 뭐 과거에 성공했어도 지금 이제 뭐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깜깜할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이룬 업적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정신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이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잘 봐봐. 선생님이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 여러분의 미래는요, 미래는, 그지? 미래 보라고 그러잖아. 뭐 하기를 열망하는지. 미래는 지금 하기를 열망하는 거에 결정이 돼 있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도 했었어. 뭔 얘기 했냐면, 지금 순간을 미분해봐라. 수학적이네요. 지금 순간을 미분해봐라. 지금 순간을 미분해서 플러스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 순간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되나?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물론 지금 여러분의 그래프,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가 없는 정도로 평행선이야. 근데 그 거기서 미분을 했을 때 그 값이 0.0000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언젠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0.00001이라고 하면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고. 지금 순간 논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갑자기 아래로 쳐 꼬라박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지금 공부하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마치 시계를 보면 초침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지만 분침 움직이는 거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시침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없잖아. 시침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없지만 초침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지. 이거 언제 움직일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열망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를 향해서 다가가게 될 거라고 미래에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 나중에 해야지. 아 싫다 미루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 그래프는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뭘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죠?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2번 One of the most frequent criticisms 가장 빈번한 비판들 중에 하나는 is that 대디하다 the crop yields of organic farms 그 유기농 그 농장에 crop yields, yields라는 거의 중심이 내어주는 거야. 그래서 작물을 내어주는 거, 즉 작물의 산출량은 or much lower, 훨씬 더 낮다. 뭐보다 blank of traditional farms, 전통적인 그 농장의 그것들보다. 그럼 그것들은 뭐 대신 쓰인 겁니까? 원래 이 자리에 the crop yields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대신하는 거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인 것은 뭐야? Those가 맞죠. 이해됐나요? Those of traditional forms가 맞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Sometimes 때때로 men come by the name of genius. 인간은 근데 많은 남자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 옛날 글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쓰였죠. Come by, 획득한대요. 뭐를? The name of genius. 그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야? 어부는 떨어지는 속성이죠. 천재라는 이름이죠. 이름이 천재야. 천재라는 이름을 얻는데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certain insects, 특정한 곤충들이 come by the name of centipede.
centipede라는 이름을 획득하는 건 동일한 방법으로. 그럼 centipede라는 것이 여기서 지은이어서 비슷한 거지. 그죠? centipede는 뭐야? cent가 100이고요. pede가 발이야. 백발. 알겠어? 백발이 뭐야? 백발이가 뭐야? 발 100개 있는 애라는 얘기예요. 지네야, 지네. 알겠어? 센티피지가 지네란 뜻이에요. 그 the name of centipede, centipede라는 그 이름을 얻는 거와 얻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야. Not because, not because 쓰였네요. Not because. 그럼 버튼 뭐 나오겠어? 그렇지, because 쓰이겠죠. Not because, but because겠죠.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 they have a 100 feet, 그들이 100개의 발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뭐 때문이다. Most people cannot count about 14. 대부분의 사람들이 14 이상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00개다 이러다라는 얘기죠. 이해돼서? 어이 100개다, 어이 많다, 100개. 그지? 그 사실 이 말은 이 사람이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재라고 할 때 사실 천재가 아니란 얘기잖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냐. 그죠? 천재?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지네가 100, 발이 100개는 아니잖아요. 귀찮으니까 100개라고 한 거지. 천재? 진짜 천재 아니잖아. 좀 뛰어난데 아 모르겠어.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천재 해버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4번 Terry Higgins와 그의 동료들은 have university students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의 구조야. have가 이제 동사 보통 사역동사라고 이럴 때 얘기하죠. 그죠? 대학 학생들이 read the personality description of someone 누군가의 성격적인 설명 묘사를 읽도록 시켰대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summarize가 쓰여야 되냐 summarized가 쓰여야 되냐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병렬구조 문제입니다. and 뒤에서 동사 형태를 묻는 거 이건 전형적인 병렬구조 문제야. 전형적인 병렬구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summarize가 나오게 되면 앞에 동사 원형이 있었을 거야. 누굽니까? 이 read죠. summarize는 read랑 연결되는 거야. 이해됐어? read랑 연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summarized는 뭐랑 연결되는 거야? summarized는 과거잖아.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헤드랑 연결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죠? 그러면 헤드랑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이거의 주어는 누군 거야? 토리 히긴스하고 그의 동료들이 요약했다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이게 read랑 병렬하면 어떻게 돼? 학생들 읽도록 시키고 학생들 요약하도록 시킨 것이 되는 거야. 뭘? 그것을, 읽은 것을. 그러면 학생한테 읽으라고 해놓고 그거를 실험자가 요약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학생이 읽고 학생이 요약하라는 얘기죠. 그 읽은 것을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해서 요약하라고.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야? Who was believed, 믿어지는 누군가야. 뭐라고? Either A or B. 이것도 either A or B 병렬이네요. 그래서 either to like or to dislike this person. 여기 5월이 병렬로 다 연결한 게 보이죠? 이 5월이 병렬로 연결한 것은 to like하고 to dislike예요.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또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약하도록 시켰다가 맞지. 그럼 요약하도록 시키는 거니까 read하고 병렬인 이 summarize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병렬구조 문제에서도 내용상의 문제라고 그래. 왜냐하면 일반적인 쉬운 병렬구조 문제는 앞에 그 형태가 없어. 찾으면 바로 나와요. 똑같은 형태만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똑같은 형태 둘 다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돼? 내용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병렬구조에서 잘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5번 클랜시 블레어. 클랜시 블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라더 스터디 그 연구를 이끌었대요. 이 사람이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Children need to be provided. 아이들이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뭐를? Self-regulating activities. Self, 자신을 regulating, 조절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활동들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To decrease,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를? Impulsiveness, 충동과 즉각적 만족을 감소하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야. 요 end 뭐랑 연결했습니까? 이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즉각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 end에서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and promote attention. 요 end도 뭐 연결한 거야? 끝까지네 뒤에
그죠? 이 and에서 연결된 건 뭐예요? promote한 동사 원형부이지. 그지? 어? 그러면 일단 동사 원형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 여기 decrease도 있었고 여기 be도 있었어.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연결된 거야. 그럼 내용을 봐야 돼. 내용 보겠습니다. promote attention. 뭘 주장한다? 집중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attention and니까 이번엔 이 and에 연결한 게 attention이라는 명사와 명사돼야 되니까 awareness가 정답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집중이라든지 인식입니다. 그들 자신과 여기 and는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 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야. and 되게 많네요. 그죠?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들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들에 대한 인식을 조장하는 거지. 이래서 인식을 조장하는 거지. 빨간색 끝까지 가는 거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에서 보세요. 아이들은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통제 활동들을, 그게 자기 통제 활동을 왜 제공받아? 충동을 줄이고 즉각적 만족을 줄이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충동을 줄이고 즉각적 만족을 줄이기 위해서야. 그리고 조장하기 위해서인 거지. 줄이기 위해서, 조장하기 위해서 병렬인 거죠. 이해됐어요? 집중력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식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뭐의 인식이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식을 조장하기 위해서죠. 이해된다요? 어? 그래서 여기 decrease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promote하고 병렬이었던 겁니다. 2는 공유하고 있었던 거고. 이해됐어? 어? decrease to 어디까지? 여기 satisfaction까지 이 전체하고 promote부터 끝에까지 하고 병렬이었던 겁니다.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어?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단순히 문제 푸는 것보다 이 안의 병렬구조 관계를 따지는 게 훨씬 더 어렵네요. 6번 The love between the Venusians and Martians 그 금성인하고 화성인 사이의 그 사랑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책이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강추합니다. 알겠어? 그럼 남자하고 여자는요 생긴 것만 다르고 뭐 주민등록번호만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거 엄청 많아요. 알겠어? 물론 다른 게 차별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지. 그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차이가 존재하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게 정서적 차이도 있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차이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끌리는데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가 이 책의 중심 내용이야. 알겠어? 서로를 이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자. Venusians하고 Martians 사이의 사랑은 아주 magical, 마술적이었어요. 신비로웠어요. They delighted in being together. 그들은 기뻐했죠? 함께 있는 것에. Doing things together, 함께 일을 하는 것에. And sharing together,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이 and에서 연결된 게 세 개잖아. 뭐하고 뭐하고 뭐야? Being together, 그죠? 그다음에 doing things together, 그다음에 sharing together. 이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지. 맞죠? 그다음에 though from different worlds,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though from different worlds은 분사구문이에요. Though 다음에 they 뭐 were 이런 게 빠진 거. Though they were from different worlds, 다른 세상으로부터 왔지만 they enjoyed their differences. 그들은 자신들의 차이를 즐겼대요. They spent a month. 그들은 보냈습니다. 수 개월을 learning about each other. 서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배우는데, 그다음에 탐색하는데, 그리고 이해하는 데죠. 뭐를 이해하는데? Appreciating their different needs. 다른 필요를 이해하는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behavior patterns, 그다음 행동의 패턴들을 이해하는 데도 보냈대요. 와, 이것도 어렵다. 봐봐. Appreciating 뒤에도 병렬이네. Appreciating 보면 their different needs, preferences, and behavior patterns.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한 거야. 이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죠. Their different needs. 아니네. 정확히 합시다. 다시. Their different needs, preferences, their different behavior patterns. 이렇게 하고 앞에 있는 their different는 공유네요. 그죠? 공유네요. Their different needs, preferences, and behavior patterns. 그들의 다른 필요와 선호와 행동 패턴들이 되는 거야. 를 이해하는 거죠.
됐어요? 그들은 수개월을 배워 보냈습니다. Learning about each other. 서로에 대해서 뭐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Learning about each other. 첫 번째 거. 다음에 exploring. And appreciating their different needs, preferences, and behavior patterns. 아, 이것도 또 정신없게 써놨네요. 이 사람이 쓸 때. Learning about each other. Exploring. Exploring 여기다 콤마를 안 써줬네요.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를 봐야 되네. 이거는 그냥 콤마로 연결했네요. 여기는. 그죠? 이게 정확히 보면 만약에 ing, 콤마, ing, 콤마, and ing 이렇게 나오면 이 세 개, a, b, c 세 개가 연결된 건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Learning about each other에서 끝났고 서로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다음에 exploring and appreciating이야. 그러니까 탐사하고 이해하는 거야. 탐사하고 이해하는 거. 뭘 탐사하고 이해? 그들의 다른 필요, 선호, 행동 패턴들을 탐사하고 이해하는 거야. 어려워요. 지금 선생님도 지금 정신없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수업할 때 외워서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할 때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 정확히 받으세요. 지금 이 첫 번째 덩어리하고 이 두 번째 덩어리는 콤마로 연결해놨어. 그래서 콤마로 분사구문은 콤마로 연결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왜 원래 접속사가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그들은 보냈다 수개월을 뭐 하는데 자신의 서로서로에 대해서 배우는 데 보냈고 탐사하고 이해하는 데 보냈어. 뭘 탐사하고 이해하냐면 그들의 다른 필요, 선호, 행동 패턴들을. 그 다음에 수년 동안 they live together in love and harmony. 이거는 and가 love하고 harmony만 연결한 거죠. 그죠? 사랑과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았다. 그 다음에 끝났네요. 3번 이제 문법 문제네요. While manned space missions are more costly than unmanned ones. 유인 우주 임무들이 더 값비싸지만 뭐보다 무인 우주 임무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ones는 뭐 대신 쓰인 거야? Space missions라는 말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요 자리에 들어가는 space missions, 요 자리에 들어가는 space missions를 쓰게 되면 얘랑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ones로 바꾼 거야. 복수 명사를 ones로 바꾸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대명사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they are more successful. 그것들은 더 성공적이다. 아, 그러니까 유인 우주 임무가 그 돈은 더 많이 들지만 더 성공적이라는 얘기예요. Robots and astronauts. 로버트와, 이건 무인이겠죠? 애스트로노츠, 이건 유인이겠죠? 로버트와 우주인들은 use, 사용한대요. Much of the same equipment in space. 그러면 much of 다면 단수명사야. Many of 다면 복수명사고 equipment가 셀 수 없으니까 much가 맞아요. 똑같은 장비 중에서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한다. In space, 우주공간에서. 똑같은 장비 중에서 많은 것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a human, 한 명의 인간은 is much more capable of operating those instruments. 훨씬 더 잘 작동할 수 있어요. 그 도구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place, to place. 그럼 and 뒤에 to place니까 무슨 구조예요? 병렬 구조네요. 그럼 and 뒤에 to place다 나오려면 앞에 투부정사 있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으면 틀린 거지. 알겠어? 없으면 틀린 거야. 뭐가 돼야 돼? 앞에 ing 있었으니까 placing이라는 ing 돼야 되는 되게 단순한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작동시키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시키는 것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들을 적절하고 유용한 위치에. 이 and는 appropriate하고 useful이란 두 개의 형용사 병렬입니다. 그 다음에 rarely is a computer more sensitive and accurate. 이걸 이제 오늘도 배울 건데 rarely라는 부정어가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도치가라는 겁니다. 부정어 도치가 오늘 배워요. 거의 컴퓨터가 더 민감하거나 정확하지 않다. 뭐보다? 인간보다. 뭐 할 때? In managing, 관리할 때 뭐를 똑같은 geographical or environmental factors, 지리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관리할 때는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민감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컴퓨터가. 알겠어요? 그럼 인간이 더 민감하고 정확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Robert also not equipped with capabilities. 로봇들은 또한 갖추지 못했어요. Be equipped with는 몸을 갖추다. 능력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뭐 같은 능력들이에요? Like humans.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죠. As they arise. 그것들이 발생할 때 그것들 뭐야? 문제들이죠. 문제들이 일어날 때 문제들을 해결할 그런 능력들을 갖추지 못했어요. And they often collect data. 그리고 그들은 종종 수집합니다. 데이터 자료를. 어떤 자료들이냐면 that are unhelpful. 도움이 안 되거나 또는 부적절한 자료들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They는 당연히 robot이죠. 네, 잠깐 끊겼었어요. 봅시다. 2번.
We anticipate the future. 우리는 anticipate 기대한대요. The future 미래를 as if 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 느리다라고 오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늦게 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as if we were예요. 여기 as if 쓰인 다음에 뒤에는 지금 가정법 쓰인 거예요. 알겠어요? 가정법 과거 쓰이고 있는 거야. Found, were 과거지만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we were trying 우리가 그것을 서둘러 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미래를 기대하고 있대.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라 미래야, 빨리 와라 미래야. 그죠? 너무 빨리 오면 한 번에 90살로 다 점프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죽는 날 기다릴 건 뭐 너무 미래 너무 빨리 하는 게 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응? 사람들 대부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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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뭐야? 현재에 만족 못하기 때문에 미래 미래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응? 현재에 만족하고 삽시다. 알겠죠? 그게 오래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so imprudent, such imprudent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so하고 such의 구분 문제인데 so 다음에는 imprudent 원급이 나올 수 있지만 such 다음에 명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틀렸어. so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so imprudent are we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있다가 개념에서 도치의 개념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이거 so 원급 도치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we are so imprudent that 이렇게 나가던 거야. 이해됐어요? We are so imprudent that 우리는 아주 경솔해서 그게고 이해한다. 여기에서 so imprudent 문으로 나오면서 조동사, 비동사, 문 뭐 주어 앞으로 나오는 그런 도치입니다. 좀 더 배울게요. 이것만 보면 우리 뒤에 도치에서 쓰기가 되게 좋은 문장이네. 도치 공부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나중에 이 지문. 우리는 아주 경솔해서 우리는 배회합니다. WONDR이냐 ANDR은 배회하다라는 뜻이야. 배회하다. 돌아당기다라는 뜻이에요. About은 대상 아닌 주변이라는 뜻이죠. 그 시간 주변을 배회합니다. 그 시간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녀요. 그 시간에 그 시간들에서 시간들입니다. 복수야. 어떤 시간들이냐면 they are not ours. 우리 것들이 아닌 시간들. Hours는 our times예요. 그럼 우리 것들이 아닌 시간들은 뭐야? 과거와 미래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배회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경솔해서. 그리고 do not think of the one. 그리고 그 시간을 여기서 one이야 one. 시간이야 여기서는 times가 아니라 time을 대신하고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that belongs to us. 우리에게 속한 그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에게 속한 시간은 문맥적으로 뭐야? 현재. 알겠어? 과거하고 미래의 얽매이다가 현재의 현재를 생각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e try to support the present. 우리는 present를 support 하려고 한대요. support라는 게 뒷받침하다, 지원하다, 후원하다, 지탱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럼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현재를 지탱하려고 한다는 거야. 뭐 가지고? 미래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현재가 어려운 사람들이 미래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잖아요? 일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선생님도 사실 그래요. 나도 그래. 나는 선생님은 요즘에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뭔 생각하냐면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 수능에 관련돼 있는 EBS만 없어서 EBS 연계 교재. EBS는 좋은 방송국이니까 EBS 연계 교재만 없어져서 좋겠어. 이것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올해도 지금 두 권 분석이 끝났는데 마지막 한 권 남았거든. 선생님이 그 EBS 변형 교재 같은 그 연계 교재 같은 것들을 때문에 매년 그 11월에 와라 뭐 이것만 외친다고. 11월에 오면 선생님 모든 강의가 종료가 되니까 그 현장 강의가. 난 이게 남 얘기 같잖아. 현재를 지탱한다. 지탱하려 노력한다. 뭐 가지고? 미래 가지고. 11월 가지고 7월달, 8월달 막 이렇게 지탱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한참 힘들 때. 그리고 and think of 생각합니다. 정하는 것을 사물들을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정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뭐야? 미래라든지 과거지. 그걸 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For a time, 한 시간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도달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그죠? 시간을 위해서야. 그럼 도달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시간은 뭐야? 미래지. 그죠? 운석 하나 떨어지면 내일 없죠. 그죠? 그 다음에 examine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and. 이건 명령문 and야. 뭐뭐 해라 그러면이야.
에서 뭐뭐 해라 그러면 아까 이건 띵크였고 이게 병렬구조죠? B번이 당신의 생각을 점검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생각들이 완전히 점유한다는 거고 점유된다는 얘기니까 점유되는 게 맞지. 생각이 점유되어 있다는 것을 뭐 가지고 과거 또는 미래 가지고 점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We almost never think of the present. 우리는 거의 현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even if we do so,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면 do so라는 것은 뭐야? Think of the present를 대신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 대용형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즉 현재를 생각한다면 It is only to shed light. 그것은 단지 빛을 드리우기 위한 것이다. On our plans for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에 빛을 드리우기 위한 것이다. 즉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구로서, 그죠? 빛 비추기 위해서. The past and present.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수단이다. 수단은 써먹는 거니까 희생되는 대상이겠죠? Only the future is our end. 미래만이 우리의 뭐다? 목표이다. 그래서 목적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과거든 현재든 희생해버리고 현재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는 생각지도 않고 과거와 미래에 맴돌고 있고 그죠? 잘못된 우리의 삶을 꼬집고 있는 글이네요. 그 다음에 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 피시고요. 갑시다. 도치란 뭡니까? 도치 영어로는 뭐예요? Inversion 뒤집힌다라는 얘기거든요. 뒤집힌다는 거야. 뭐가 뒤집히냐면 되게 넓은 의미에서는 뭐 순서가 아무렇게나 뒤집힌 걸 다 도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영어에서 도치라는 것은 협의의 도치입니다. 좁은 의미의 도치라고. 영어에서 도치라는 건 뭐라고요? 좁은 의미의 도치야. 이 좁은 의미의 도치는 오로지 뭐만 뒤집히는 것만 얘기하는 거냐면 SV가 있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잖아. 이게 동사 주어로 바뀌는 요것만 도치라고 그래. 알겠어? 다른 거 어순이 이렇게 막 뒤집힌다고 해서 그걸 도치라고 하잖아. 영어에서 도치라고 하면 무조건 주어 동사 동사 주어로 되는 것만 도치라고 그래. 일단 요거 여러분 정리해야 돼. 영어에서 도치는 뭐다? 주어 동사 동사 주어로 되는 거야. 다른 건 도치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을 다음 단원에서 이제 어순 변화라고 배울 거야. 이해됐어요? 어순 변화. 걔는 도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도치는 몇 개의 종류가 있냐면 총 세세하게 나누면 우리가 11가지를 배울 건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도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술어. 문장 성분 동사의 도치가 있고 두 번째는 수행사. 첫 번째 조동사 또는 첫 번째 그러니까 조동사나 비동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애를 수행사라고 부르거든? 걔 도치가 있어요. 그럼 이 도치의 차이점은 뭐냐? 서술어는 한 단어부터 이론상으로 네 단어까지 가능한 게 서술어야. 알겠어요? 그 얘는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로 이루어지는 전체가 주어 앞으로 이동해. 일반 동사도 이동해. 알겠어? 얘는요. 오로지 한 단어만 이동해. 이해됐어? 어? 한 단어에서 네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는 얘는 조동사 또는 비동사만 이동한다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일반 동사는 이동하지 않아, 이 밑에 도치는. 우리가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지 예외가 없어지고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데 우리 그냥 도치 아무렇게나 배워왔어요. 그잖아요? 나누지 않았다고. 선생님, 어떤 도치를 보니까 일반 동사가 앞에 나오는데요. 얘는 왜 일반 동사 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가 나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그리고 선생님 대명사 도치 안 된다고 했는데 직접 의문문에 대명사는 왜 도치대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의 성격과 얘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갈 겁니다. 알겠죠? 가봅시다.
1번 서술어 도치갑니다. 문장 성분 동사 도치. 문장 성분 동사라는 것은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로 이어지고요. 본동사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나뉩니다. 즉 일반 동사도 주어 앞으로 이동해버리는 것이 서술어 도치입니다. 첫 번째 SVA가 AVS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야 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장소를 나타내는 필수 부사어야 되고 보통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쓰여요. 첫 번째 뭐 전치사구가 쓰이든가 또는 부사구가 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알겠어요?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VS 도치라는 게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영어 문장이 뭘로 시작하고 영어 문장이 전치사구로 시작을 했어. 전치사구로 시작하면 전치사구 안에 있는 애는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전치사구 문제에 나오면 그냥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묶고 뭐라고 써? A라고 쓰세요. 그 전치사구 뒤에 나와 바로 뭐가 나오면? V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S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 선생님 무조건 전치사구 문제에 나오면 V나 S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전치사구 뒤에는 S, V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중요한 거는 전치사구 뒤에 V가 나오면 그 뒤에 S가 나온다고. 이게 AVS 도치라고. 이해됐나요? 전사구. 그 다음에 부사는 한 단어짜리 부사들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 뭐 hence 같은 애들이 hence 다음에 come, comes 플러스 주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hence come, comes 주어. 이해됐나요? 어? 따라서 나온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hence가 바로 뭐야? 한 단어 부사로 이루어진 A고 V고 뒤에 있는 게 S라고. AVS 도치. 이해됐어? 잘 봐. V 자리에 누가 나오냐면 appear.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appear.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 도치에서도. appear이라든지 비동사. 이때 비동사의 뜻은 이다가 아니라 뭐야?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의 비동사야. come, 오다. hence comes. 바로 나오잖아? go, 가다, lie, 놓여있다. lay가 아니라 lie, 놓여있다. sit, 앉아있다, stand, 뭐 서있다라든지 이런 자동사 또는 수동태가 나와. 수동태. 수동태도 자동사거든. 알겠어? 수동태가 나올 수 있어. 이해됐나요? 됐죠? BPP 형태로다가 원래 목적어였던 게 주어자를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AVS 도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도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잘 봐봐. S가 뒤에 있잖아. 수일체나 수일치가. 특히 A 자리에 주어처럼 보이는 애가 함정으로 쓰일 거야. 알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VC가 CVS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C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전치사구가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뭐 나올 수 있어? 분사절 나올 수 있어. 분사절은 또다시 ing하고 PP 형태로 나눠지겠죠. 그죠? 근데 원래는 이 ing하고 pp는 비동사 뒤에 있을 때는 보호가 아니라 비동사하고 하나의 동사로 봐요. 근데 이렇게 문드로 나올 때는 cvs 도치로 보는 게 편할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분사절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명사구가 있는데 명사구가 C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잘 봐봐. 명사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얘 주어로 보일 수도 있잖아. 명사구 다음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파악하냐면 수일치가 안 맞을 때. 얘랑 얘 수일치 안 맞는데 얘랑 얘 수일치 맞을 때 얘가 주어구나 라는 걸 파악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경우만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해서 몰라도 되고 실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것들 전치사구하고 분사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형태가 될 거야. 아유 전치사구가 뭐 다시 잘못 써서 전치사구로 아까 썼어야 되는 형용사구예요. 형용사구 실수했어요. 형용사구가 즉 형용사가 핵심이 형용사구가 나왔을 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수일치가 나올 수 있고요. 수일치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형용사구니까 형용사냐 부사냐를 묻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문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their vs가 나올 수 있습니다. their 다음에 v 자리에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비동사 많이 나오죠. 그죠? their 동사 주어입니다. 이 주어는 이제 신정보가 들어가지. 신정보, 새로운 정보가 이 자리에 들어가요. 수일치는 뭐
There is 다음엔 단수, there are 다음엔 복수 많이 봤으니까 알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일반 동사예요. There lived 이런 것도 나오고 there comes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래서 직접 인용문 동사 주어 도치도 있습니다. 직접 인용문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옵니다. 동사 자리는 ask나 report나 say나 whisper 등이 나온다. 이건 말고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뭐라고 뭐뭐라고 말한다 누가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잘 봐라. 서술어 도치에서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가 일어나잖아요. 대명사일 때 도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서술어 도치만의 특징입니다. 수행사 도치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요. 여기서만 일어나. 그 다음에 SVO는 OSV 형태로 바뀌는데 이건 도치가 아니야. 왜? SV는 그대로 SV야. 알겠어요? O만 문으로 나가있지. 그래서 이거는 도치는 아니고 어순 변화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알겠죠? 어순 변화에서 다룰 거야. 문장 보겠습니다. 봐봐. In a cave. In이 뭐야? 전세잖아. 가로로 묶어. In a cave in the mountain. 가로로 묶어. 묶어놓고 몰아서 A라고 쓰세요. 요새 여러분들 in the mountain 앞에 있는 cave를 꾸며준 거야. 그 동굴에, 그 산에 있는 그 동굴에 그 다음에 살았다가 동사야. 그럼 뒤에 있는 게 뭐라고? AV 나오면 뒤에 있는 게 S다. 뭐가? 악령들이. 됐죠? 동굴에, 그 산에 있는 동굴에 살았다, 악령들이. 됐죠? 그 다음에 motionless and silent. motionless 형용사고 silent 형용사예요. 움직임이 없고 고요한이란 뜻이야. 였다, 그 밤. 우리가 아까 이거를 해석하는 법을 안 배웠는데 앞에 CVS 도치에서요.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CVS 도치에서 도치된 거를 해석할 때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문장 성분만 파악하고 순서대로 가는 건지 이걸 바꿔서 원래 어순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CVS 도치가 나오게 되면 이건 앞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안 돼요. 여기다가 우리나라 말로 뭘 집어넣어야 돼? 버슨이란 말을 넣어서 쭉 밀고 나가면 해석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motionless의 silent 뭐라고 해야 돼? 움직임이 없는 그리고 고요한 것은 였다 그 밤. 아, 그 밤이 움직임이 없고 고요했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것은이란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CVS 도시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was a baby boom. There was, 있었다. Baby boom이 있었다. Baby boom은 아기들 많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영국과 미국에서. After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면 1950년대 막 이럴 때잖아. 그때 엄청난 분, 우리나라도 그때 많은 분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은퇴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Bang bang your dad said the child pointing a plastic gun at me. Bang bang 빵빵 your dad 빵빵 당신 죽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아이가. 직접 인용문 동사 주어입니다. Pointing a plastic gun at me. 플라스틱 권총을 나에게 겨누면서. 이게 우리나라면 그래도 봐주지만 미국이면 이건 진짜 살 떨리는 일이야. 왜? 미국 애들이 갖고 나는 총이 플라스틱 총인지 진짜 총인지 어떻게 알아? 미국은 총기 때문에 진짜 문제 많습니다. 아, 집에서 애들 권총 가지고 놀다가 막 동생 쏴 죽이기도 하고 뭐 언니 막 형 쏴 죽이기도 하고 이런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 뭘 알아 그냥 땡기는 거지. 그냥 영화에서 봤으니까 나도 땡겨보는 거지. 빵 나가잖아. 죽어요 사람.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미국은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자국에서 이 총기 사격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미국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캐나다도 총기가 자유화돼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총기 관리가 되게 엄격하대. 그러니까 어떤 거 있냐면 캐나다는 탄창에 총알을 한 발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총에 총알을 한 발 넣고 쏴야 된대. 사격장에서도 연발 넣고 쏘면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한 발씩 넣고 쏴야 돼. 한 발 놓고 쏘니까는 이거는 사고를 쳐도 한 발밖에 사고를 못 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막 200발을 걸어 놓고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관총 같은 경우는 200발을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알에 200개가 사고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캐나다는 되게 엄격해서 총사고 거의 안 난다고 하더라고. 응?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이거
그 총기 협회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봅시다. 그 다음에 there she comes. 봐봐, there 다음에 동사주어가 아니라 이건 주어 동사라고 해. 대명사일 때도 지나지 않는다. 저기 그녀가 온다. Now bang bang your dad, he said. said he가 아니라 뭐야? he said이야. 서술 도치는 대명사일 때도 지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he boxes she carried upstairs. 보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장이 아니라 똑같은 거 한번 써볼게요. The boxes she carried upstairs were heavy 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는 the boxes she carried upstairs까지가 주어지. 그리고 이게 앞에 있는 she carried upstairs가 앞에 있는 boxes 꾸며주는 말로 쓰이고, 그러면 the boxes she carried upstairs 하나의 뭘 이루는 거야? 명사구를 이루고 관계사 절이는 것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위층으로 옮긴 박스들은 무거웠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보세요. The boxes she carried upstairs. 주어랑 똑같은 부분만 써놓고 끝났어. 그럼 얘는 지금 관계사절이 아닌 거야. 어떤 구조인 거야? OSV 구조인 거야. 그 상자들을 그녀는 옮겼다 위층으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OSV 구조에 가끔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나요? 그 상자들 그녀는 옮겼다 위층으로. OSV는 도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수행사 도치 가볼게요. 수행사라는 어려운 말은 사실 배울 필요가 없지만 서술어 도치, 수행사 도치 이렇게 나누는 게 깔끔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수행사는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조동사 또는 비동사의 도치예요. 그럼 얘네 수행사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선생님이 간략히 얘기해주면, 의문문만 만들 때 앞으로 나가는 애 있었잖아. 그게 지금 말하는 직접 그 수행사 도치예요. 알겠어요? 그 의문문 만들 때 나가는 조동사나 비동사 수행사고, 부정문에서 not 붙는 애잖아. not이 붙는 애가 바로 수행사야. 알겠어? 그래서 will not, will이 수행사인 거야. will not be에 그러면 I'm not 하면 am이 수행사인 거야. I will not be 그러면 will이 수행사고, 그죠? I haven't been 그러면 haven't의 have가 수행사인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조동사, 비동사를 수행사라 한다라고 해요. 알겠죠?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문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의문사 없는 거는 조동사, 비동사로 시작하죠. 아무튼 주어 앞에 조동사, 비동사로 다 시작을 하고 물음표 나오잖아. 여기에 도치가 돼 있죠. 직접 의문문이 수행사 도치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직접 의문문에서도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도치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경우는 주어 위치가 원래 문두니까 주어 동사 나오는 거지. Who broke it? 누가 broke, 깼어, the vase, 꽃병을. 응? 그죠? Who broke the vase? 여기서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도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야 그냥 평소문 어순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별표하세요. 2번. 2번이 도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치입니다. 뭐 부정어 도치예요. 부정어 도치. 부정어 도치는 이거 잘 들어야 돼. 부정어로 시작을 하는데 부정어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와야 돼. 이게 핵심이야.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치 일어나지 않아.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와야 돼. 알겠어요? 됐나요? 문장 앞으로,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앞에 자리에 있었을 때는 도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려면 부정어가 문두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원래 문두에 있던 애 가지고는 도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와야지 도치 일어난다. 부정어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올리 점 나 플러스 다른 어구가 아니라 올리와 나 플러스 다른 어구예요. 재밌는 게 올리하고 not은 뒤에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나와. 이 알파를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도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와볼게요. He didn't say a word.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이런 문장에서 not이 여기 있잖아. 그걸 문으로 뺀단 말이지? 그러면 not 다음에 바로 did이라고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끌고 나온다고. Not a word. Did he sa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 플러스 알파가 부정어가 되는 것이고, 부정어가 끝나는 부분에서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끝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거야. 나 플러스 알파, only 플러스 알파예요. 알겠어? 플러스 알파가 없을 수가 없다, 얘네들은. 나 플러스 알파, only 플러스 알파야.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런티리나 나런리라는 표현들도 나런티라고 나런리 나 플러스 알파에서 나온 거야. 알고 있으면 되고요. never. never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never 혼자만 쓰이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이거 쓰다 말았네요. rarely, barely 뭐 이런 말들 쓰면 rarely, barely 안 써줘도 다 알죠 여러분들. rarely, barely 이런 말들이에요. 다 부정어들이어서 얘를 문제 나오게 되면 도치 일어납니다.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그 다음에 and no time. no란 단어는 not 플러스 n이야. not이 들어있는 거고 not 플러스 n이잖아. not 더하기 알파가 합쳐진 것이 and no time이에요. 그 다음에 under no circumstance 역시 not 플러스 알파. no 순열도 역시 not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얘네가 문두로 나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정어 도치라고 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o not, neither, nor, 조동사, 비동사, 주어, 도치. 뭐뭐 도치 그렇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뭐, I like apples. 나는 사과를 좋아해. 그리고 어떤 애가 얘기하면 이거의 답변으로다가 I like apples too. 나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거를 또 간단하게 표현한 게 바로 뭐야? so, do, I죠. so do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 do I. 이해됐어? neither이나 nor은 부정이에요. I don't like apples. I don't like apples either. 이걸 이제 neither do I 또는 nor do I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얘는 긍정문에서 이거 so는 neither nor은 부정문에 대해서 또한 역시 그렇다, 그러하다 아니다 이런 느낌을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앞에 나온 동사에 따라서 여기 쓰이는 동사가 바뀌거든.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구별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so do I냐, so am I냐. 알겠어요? so do냐, so am이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라고. 알겠어요? 앞에 I am happy. 나는 행복해. 그러면 so am I. 나도 행복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 I like happens. 그러면 I like happens. 그러면 so do I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네 번째, as 다음에 조동사, 비동사, 주어 나오면 뭐뭐도 역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뭐도 역시 그런 것처럼, 뭐뭐처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as는 처럼 역시 이것도 시험 문제 뭐가 나옵니까? 조동사, 비동사 구별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as do냐, as am이냐, as am이냐, 뭐 as does냐, as is냐 이런 식으로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비교 구문 도치라고 해서 비교를 할 때 도치가 일어난 건데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앞에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직접 의문 필수죠. 부정어 도치 필수입니다. 이거 당연히 필수예요. 이거는 필수 아니에요. 애지 조동사 비동사 주어 도치는 필수 아닙니다. 그냥 평소문 어선으로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도치되어 있으면 도치되어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필수, 이건 필수야. 4번 필수 아니고 5번 필수 아닙니다. 알겠어요? 5번도 필수 아니야.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나온 동사에 따라서 조동사, 비동사 구별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은 우리 아까 배웠잖아. so 원급 도치. so 원급 도치야. 여기서는 시험 문제 여기 나올 수 있어. 이 원급 자리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 원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 원급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형용사가 맞니 부사가 맞니를 물을 수도 있어.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보어 도치 뭐 CVS 도치로 가르치게 되는데 그건 보어 도치는 아니야. 왜? 부사도 앞으로 나가. 부사도. 이해됐어요?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 물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얘는 원래 뭐에서 나온 거야?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so 다음에 원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는 이런 구조에서 이 so 원급이 문으로 나간 겁니다. 얘가 문으로 나가면 이 동사가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가 쪼개져가지고 주어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so 원급 조동사 비동사 주어 본동사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주어 뒤에 본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 본동사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어 플러스 본동사 점점점 대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죠? so 원급 도치. 그럼 7번의 도치는 if절에서 if가 생략될 때 생기는 겁니다. if 생략 도치라고 해요. 보통 가정법에서 쓰지만 should 같은 경우는 가정법 아닌 경우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if 생략 도치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if가 쓰이고 주어가 쓰이고 세 단어 were, should, had 요게 나왔을 때 if가 생략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were, should, had가 주어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were나 should나 had가 주어 앞에 나오면 대부분 의문문의 형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뒤에 뭐 물음표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should가 중요합니다. should가 이렇게 문장 중간에 뜬금없이 나올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should 주어면 이상하다 뭐가? 왜 어순이 이렇게 됐을까? 왜 물음표가 없지? 아, if 생략 도치겠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알겠죠? 또한 이때 should의 뜻은 뭐예요? 이때 should의 뜻은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라는 뜻의 해석을 갖고 있는 should예요. should가 저 자리에 들어있을 때는 혹시라도 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우리 앞에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문 갑니다. What would you do if you lost your job? 너 뭐 할래? 어? 직업 잃어버리면. 이런 얘기죠? So what would you do? would라는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왔지. 그죠? 조동사, 주어, 본동사로 이루어진 구조죠. 너는 뭐 할래? 네가 직업을 잃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Never did I hear such a terrible noise. Never did I hear. Never이 문으로 나왔죠? 문으로 나오면서 did I hear. 조동사, 주어, 본동사로 이루어진 도치가 일어나 있네요. 나는 결코 그런 끔찍한 소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노래하셨나요? 네, 다음은 농담이야. 그 다음, only here, only는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only here까지 그래서 부정어입니다. only here, 여기에서만, is it possible? 원래는 is possible 했잖아. 그것이 가능하다. 뭐 하는 것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강요하다. 여기에서만. 됐나요? only here. only가 부정어인 걸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only는 왜 부정어입니까? 그래서 I want only you. 난 너만 원해 라고 하면 옛날에 그 노래 있었잖아.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그죠? 너를 제외하고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 only는 너만 원한다. 너 빼고 원하지 않는다. 이게 같은 의미인 거야. 그래서 너 빼고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정이라는 게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 don't like intense heat. 나는 강력한 열기를 좋아하잖아. Nor do I. 나도 안 좋아해. 여기 두가 쓰여야 된다는 거야. am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 like라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두가 맞아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so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 지금 부정문이라서 no worry 맞죠. 그 다음에 Children need limits. 아이들은 한계가 필요합니다. 제한이 필요합니다. As do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As do all people.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여기 두가 맞지. 뭘 쓰면 안 돼? As all 쓰면 안 된다. 왜? Need 대신 쓰였으니까.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대요. Faster. 사랑에 빠진다. Faster. 더 빨리. 뭐보다? 남자들보다. 응? 여성들은 남자를 몇 초 만에 파악한다는데? 쓱 파악. 보자. 남자들도 몇 초 만에 파악이 되나요? 모르겠네. 여성들은 사랑에 빠진다 더 빨리. 뭐 봐, 남자들보다. 여기서 then do man이야. then all men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교구문 도치예요. 역시. 이건 필수 아니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so quietly did she speak. so quietly did she speak.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해서
여러분 만약에 quiet가 맞냐, quietly가 맞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quiet이라는 단어가 부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quietly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she spoke so quietly that 이렇게 나가던 거야. so 원급도치라고 선생님이 가르친 거야. 일본어 보호도치가 아니라고. 이거 보호도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도치로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호도치 아니다. 보호도치 아니므로 so 원급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so quietly가 나갔고 spoken은 need speak로 쪼개지면서 조동사 본 주어 본동사의 구조로 쓰인 거죠.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해서 that I could scarcely hear her. 나는 거의 그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됐죠?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이라는 것은 if it had not been for를 줄인 거죠. 그죠? had it not been for, 뭐뭐가 없었다면. 이거 직역하면 너 때문이야. 그녀의 아주머니의 격려 때문이 아니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for은 이제 뭐 이유 같은 걸 나타내는 for입니다. 그녀 아주머니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녀의 재능은 might have lain,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dormant, 잠자고 있는 상태로. 됐나요? 그 다음에 도치가 일어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경우를 선생님이 지금 써놨는데 한번 왠지 한번 볼게요. 원래 도치가 일어날 날씨 뭔가를 끌고 나온 분명히 날씨 far from here를 끌고 나온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왜 도치가 일어났냐면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날씨야. 근데 이 날의 영역은요, 이 날은 원래 far from에 이 far라고 연결돼 있는 날씨였어. 그럼 원래 이거를 평소로 바꿔도 you cannot see foxes가 아니라 you can see foxes. 너는 can see foxes. 영어로 볼수 있어. Not far from here였던 거야. Not far from here 여기 있던 게 그냥 문으로 나온 것이고 not이라는 것이 문장을 부정하고 있던 게 아니고 for만을 부정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Not far from이란 말을 그냥 near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Near here 이 근처에서 you can see foxes. 당신은 여우를 볼수 있어요. 이 도시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 Near이 나왔으니까. 맞죠? Not far이라는 건 not far from이라는 것은 near이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nly you can make darkness bright. 어? 남학생들 외워라. 응? 남학생들 외우고. 이미 장가 가신 분들은 외우지 마시고요. 성인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아직 미혼인 사람들만 써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only you can make darkness bright. 이거는요, 원리가 뒤에 다 끌려 나온 게 아니야. 원리의 원래 위치가 여기였던 거야. You can make darkness bright. 당신은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어두운데 당신을 보고선 갑자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Only you can make darkness bright. 당신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아니, 남학생들 써먹을 수 있어 나중에. 그죠? 연애의 확률을 높여줍니다. Only you can make darkness bright. 당신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원리가 끌고 나와야지 도치 일어나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도치 일어나지 않는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리뷰 갑니다. 오늘 배운 거 간략히 정리합시다. 도치는 뭐가 도치다?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 되는 게 도치다. 도치 종류 크게 두 가지 뭐? 서술어 도치하고 수행사 도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술어 도치는 문장 성분 동사 한 단어부터 네 단어까지 다 가지고 앞으로 이동하는 도치고 일반 동사도 이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술어 도치는 뭐가 있어요? AVS 도치, CVS 도치, THEREVS 도치, 직접 인용문 도치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수행사 도치라는 게 있어요. 수행사는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조동사, 비동사예요. 조동사,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는 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수행사 도치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흔한 게 직접 의문문 도치. 그죠? 직접 의문문에서 주어가 동사, 주어가 의문사일 땐 도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정어 도치가 있습니다. 나 플러스 알파, 올리 플러스 알파 이런 게 뒤에 있던 거 앞으로 끌고 나올 때, 또 네버 플러스 알파 뒤에 있던 거 끌고 나올 때라든지,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이런 단어들이 문으로 나올 때, 그죠? 또는 no를 포함해 있는 표현들이 앞으로 나올 때, no sooner, at no time, under no circumstance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때 도치가 일어난다. 이때 도치는 조동사, 비동사, 주어, 본동사의 어순이에요. 그래서 부정어 문제 나오고, 조동사,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본동사 나오는 이런 어순으로 가는 것이 부정어 도치입니다. 그 다음에 as, 조동사, 비동사, 주어, 뭐뭐처럼이라는 뜻이고요. then이나 as, 원급, as, 비교급 then이나 as, 원급, as 뒤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 간혹 있다. 알겠어요? 간혹 그냥 있다. 있으니까 알아두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뭐도 역시 그러하다. so, 조동사, 비동사, 주어, 도치. 뭐뭐도 역시 아니다. neither, nor, 조동사, 비동사, 주어, 도치. 배웠고요.
그 다음에 if 생략조치되는 게 있었죠. if가 생략되면서 were이나 should나 had가 문제로 나가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were, should, had만 생긴 게 아니라 could가 생긴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워낙에 적은 거라서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말고 so 원급조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so 원급 대신 나오는데 so 원급 문제로 나오게 되면 so 원급 먼저 나오고 조동사, 비동사 나오고 조 나오고 본동사 나오고 그 뒤에 대체로 나오는 그런 조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급 자리에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를 묻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 문법 문제 관련돼 있는 건 이제 서술어 도치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게 뭐다? 수일치 문제 나온다 그랬지.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동사, 비동사 나오는 수행사 도치는 뭐다? 조동사가 맞냐? 비동사가 맞냐? 나올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 원급에, 원급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냐? 부사 들어가야 되느냐? 라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숙제입니다. 병렬구조 연습 문제 다섯 번 더 푸시고요. 도치 개념 이해하면서 다섯 번 읽어보시고 도치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다른 책에서 도치 두 개 정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술어 도치 하나, 수행사 도치 하나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도치의 개념까지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